나도 6만 개 내나로 해놓을게요. 예. 장난이고 바꾸자 이거. 아, 목 아파. 아, 목이 너무 아프다. 방제 조견도 안 다냐고? 내가 이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완전히 없어. 정말 거짓말 아니라 철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안 봤어, 사실. 예. 아예 안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모르겠어. 난 지금 뭐 사실 어제 연락이 왔어도 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건 지금 뭐 휴방이라 그러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당장 일요일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나 뭐 전적으로 이거 판을 벌인 게 사실 제 철국이기 때문에 철구의 모든 그 결정에 예, 저는 그냥 옵션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송 켜가지고 뭐 조겐터 폐지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많은 거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건 연락을 어제 줬어도 줬어야 되는 거였고 만약에 이걸 계속 해나갈 그런 뭔가 좀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은 어쨌건 인수인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 생각이고 어쨌건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는 그런 걸 기대했다면은 나는 그거는 잘 몰라 사실은. 예, 그런 거니까 잘 아무튼 예, 뭐 내일 되면은 뭐 저게 나오지 않을까? 뭐 내가 이거 없다고 방송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예. 내가 뭐 시다발이냐 그러는데 아니 뭐 시다발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지 그냥 존중하는 거고 워낙에나 그 철구에 대한 그 캐릭터 이미지 걸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그런 파팅 되지 새끼 아 우리 구멍 찾는 커트가 이 빨고개를 뭐해 뭐해 큐 고마워 그러니까 철구에 대한 어떤 그 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BJ 철구형에 대한 이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면 하고 아니면 또 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애초에 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진짜 저게 한 게 아니란 얘기지. 뭐 호들갑 떨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당장 공지도 안 떴는데 씨발 뭐 내가 방송 켜가지고 뭘 어떻게 이끌어 나가라는 거야? 말이 맞아? 아니지. 그건 아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인사 쳐받겠습니다. 아, 우리 코트지형 아칸. 뭐해, 뭐해, 큐. 고맙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다. 그렇지만 쌈배한테 펴야겠다. 스마일모 게임이 전 뭔지 몰라요. 스마일모가 뭐야? 저 114kg입니다. 114kg.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뜨끈한 유자차 한잔 하시오 형님. 주영이한테 해달라 그래야겠다. 주영이 지금 뭐 화장하고 있으니까 전마 화장 다 끝나면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에. 내일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그거는. 에. 아예 헐어버렸네. 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게임 평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지합창단 이제 다음주에 합니다. 이수 신곡이 이제 12월 5일 날 나오거든요. 12월 5일 날 이수 신곡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주에 성지합창단 토요일부터 이제 다시 본격 개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해 그럼? 뭐 하겠어? 하던 거 하는 거지. 살이 또 빠졌어? 자기 관리 좀 타이트하게 하세요. 형님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탕 시켰지 않습니까? 네. 20분 안에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목이 진짜 아프다 오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식사하고 일찍 퇴근하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식사하고 일찍 퇴근할 필요는 없고요. 예, 6시까지는 방송해야죠. 예. 할 건 해야 될. 아니 누가 스투시 짭을 입습니까 복사강님. 그 씨발 스투시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브랜드입니까? 예. 아이 정말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형님 발에 인내보셨나요? 바람 해봤어.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픽이 족구리고. 아니야. 한 좀 철 지나간 게임 아니겠어? 수투시 저 사이즈 안 나옴 이런데 나와요. 예, 나와요.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좀 이제 크게 입는 브랜드다 보니까 예, 나와요. 저 닉네임 진짜 천박한가 봐라. 코트에 철 털조개. 요 근래 들어 여자친구 입냄새가 존나 심해졌는데 왜 와 그러노. 그럼 네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진짜 정신나간 새끼 아이가 저거. 지 여자친구 주둥바리에서 냄새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저 도라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입에서 똥구름내 나는 걸 왜 만인에게 보고하노?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여자친구한테 입냄새 나면 좀 그 좀 정 떨어지는 요소가 되겠네요. 전 한 번도 입냄새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남자랑 여자친구 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남자랑 여자랑 친구 사이 여자친구 여자가 못생기면 이제 가능하죠. 여자가 이뻐도 가능하긴 하네요. 예, 근데 남자가 찐따인 경우에는 여자가 이뻐도 친구 사이가 가능합니다. 예, 감히 쳐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 남자가 찐따인데 여자가 이쁜 경우 친구 관계 가능하고요. 여자가 못생겼는데 남자는 뭐 남자 떠나서 여자가 못생기면 친구 관계 가능합니다. 예. 간혹 아니 전 진짜 살면서 맞다고 봐. 내가 방금 했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맞나? 너도 목 안 좋네. 어? 왜 열어? 엄청 담배 냄새 심해. 아 진짜? 안 피다 펴서 그래? 그러니까. 안고 저 조명을 응. 괜찮다. 괜찮아. 응. 너한테 감기가 옮은 건 아니겠지? 너랑 나랑 증세는 좀 다르잖아. 왕구 밸런스가 난 콧물만 나. 친구 사이 가능 둘 다 예쁘고 잘생기면 언젠가는 일랑. 두 사람의 왁구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에만 친구 사이가 가능한데 둘 다 예쁘고 잘생기면 언젠가는 일이 난다고. 그치? 또는 성격 밸런스도 그런 거 아니야? 인싸 특유의 어떤 그런 예, 그런 분위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는 비즈니스로 좀 연결. 그런 얘기 하겠죠. 뭐 야 너 나중에 우리 둘 다 마땅히 결혼할 사람 없으면 우리 둘 다 우리 둘이 같이 만나서 결혼하자 이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겠죠. 예. 서로가 서로를 플로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서로가 서로를 플로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잘 이쁜 여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좀 시그널을 줘도 얘 봐라?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러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플로팅. 예, 서로가 서로한테 끼를 부린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 둘 다 애인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친구끼리 이제 만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죠. 애인은 서로 배제해놓고 둘이서 이렇게 좀 그런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지. 아 우리 오빠는 진짜 나 공감도 안 해주고 나 진짜 너무 맨날 상황에서 내가 맨날 뭐라 하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이러면 걔가 야 너는 원래 근데 공감 잘해주는 남자 만났어야 돼. 너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러면서 공감해주는 순간 어라? 옛날 잘 안 해? 이런 느낌. 뭔지 알아? 닥치시면 안 돼요? 그럼 나 왜 불렀어? 장난이야 장난. 왜 장난. 불렀어요? 아 너무 세게 꽂았네. 미안해 미안해. 나 왜 불렀어? 그럼 나 가 있을게. 아니야 장난.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너한테 나한테서. 물어본 거 아니야. 죄송해요. DM 주세요. 죄송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내 말 안 할게. 네, 그저 닥치시면 돼요. 장난이 아니. 아 장난이야 장난. 네, 장난이에요. 그러면 나 왜 불러? 알았어. 나 너무 욕 많이 먹어 오빠. 나 뭐. 솔직히 무서워 방송 나오기. 왜? 나 욕 너무 많이 먹던데? 네가 말만 하면 노잼이라 그러니까? 역시 방구석 돌던 피터슨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우리 이제 콧바귀들이랑 나랑 어떤 그런 그 특유의 그 특유의 찐따 감성이 있어. 근데 그거랑 이제 주영이랑 조금 이제 결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주영이가 뭔가 얘기하고 있으면 아, 이 표정 일그러지는 거지. 이제 아 근데 이제 평소에 방송 보시던 분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새로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이제 날 죽이려고 해. 진짜 얼마 전에 운동 가다가 너무 서러워서 아 내가 죽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너무 극단적이네. 아니 오빠가 몰라서 그래. 오빠한테 말 안 해서 오빠 신경 쓸까 봐. 알았어. 그럼 방송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많이 챙겨줄게. 아니 안 그래. 어머 깜짝. 오빠 하는 거 아니야. 내 입장 대봐봐. 아니 나 진짜 오빠 그냥 밥 먹을 때 그러래. 생각이야. 뭐라고? 아니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느낌이 나면 DC에서 드립 치고 있는데 유입이 당근삼 없이 될 분위기 모르고 펴드는 느낌. 어, 그럼 어떡해 나? 우리 플래시가 100개 영국님한테 잘 해주시죠 엄마. 아 엄마로 뭐해 뭐해 큥 고맙습니다. 너 어쩔 수 없어.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뭐 여자를 바꿀 수 없잖아. 바꾸길 원하더라고. 뭔 소리야 그게 또 주영아. 요즘 나보다 시청자들이 더 뭔가 너를 으악 죽이는 듯한 느낌은 있어.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웃겨? 어? 웃겨? 나 진짜 아 이게 웃겨? 아 이게 웃겨 웃겨 웃겨.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또 눈에 눈물 고였네. 아 조용히 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울어? 아 정 존나 떨어져. 아 진짜 아니 심지어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도 방송 보고 가라앉혀요. 걱정하던데? 가라앉혀요. 다 장난으로 한 얘기지. 오빠가 다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선동해서 그런 거다? 어 알았어. 선동 안 할게. 마라탕 시켰어. 어 잘했어. 너무 좋아. 반갑습니다. 형님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튼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나한테 온 이 감기가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 속이 개안졌네. 약간 헛구역질 하기 전 정도의 그런 상태고 뭔가 이렇게 속이 이렇게 좀 맞으니까 너무 바로 그냥 이렇게 헛구역질 나오고 기운 없고 두통도 좀 있고 아 죽겠네 오늘. 아 쉽지 않네. 팬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죽 시킬라 그랬는데 죽 시키지 말래. 죽은 노잼이래. 어 뭐야 죽 있어. 농노님이 보내주신 거. 아 진짜? 응. 어 좋다 좋다. 그것도 좀 같이 먹자. 한 소분을 엄청 잘해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농노 형님. 그 형님이 요리를 진짜 잘해. 엄청 예뻐 실제로. 내가 그 뭐지 뭐야 카페에도 올렸어. 요리 개 잘해. 감사하다. 우리 그 카페에 가서 저거 그 자작 그 카테고리. 아니 오빠가 계속 자가지고 내가 오빠한테 말을 못했어요. 나는 오늘 좀 쓰레기 정리 싹 하고 강아지들 데리고 나갔다 왔거든. 농노 형님 포스팅한 것만 봐도 엄청 요리를 잘 만들어. 주영님을 위한 전복 삼계죽. 크, 미쳤다 진짜. 정성이지. 이런 팬이 어디 있냐. 어, 나 하루 종일 안 잤어요. 오빠가 자느라고 몰랐나 봐. 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 왔어. 전복 좋아서. 손질한다고 내장이랑 이빨이랑 분리하고 그 저거 하, 쉽지 않은데. 양파, 통마늘, 대파. 와. 실제로 보면 정성이 더 느껴지는 게 저런 재료들을 엄청 다
잘게 써셨더라고. 그거 다 일이잖아. 근데 사진도 되게 잘 찍으셨어 심지어. 감태와 트러플 제스트를 뿌려서 마무리했대. 와, holy fucking shit. 저거 마라탕 먹으면서 죽도 좀 같이 먹을까? 맛있겠다. 말하려고 했는데 나 시킨 줄 몰랐네. 어, 너무 맛있겠다. 진짜. 소분도 되게 양 적당하게 해주셨더라고. 이건 마라탕을 먹을 게 아니라 형님이 만들어주신 저 전복죽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소분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만 할 수 있어. 좋다. 밥 먹고 나서 오빠한테 감기약 줄게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릴카그나. 뭐야 릴카그나. 와, 카타르 가셨나보다. 16강 직관. 와. 어, 근데 그거 너무 웃기던데. 벤투 감독 앞에. 어. 그 곽튜브는 곽튜브. 어. 그거 하루 종일 인스타에 게스트던데. 무슨 무당 이번에 16강 들어간 거 무당이 맞췄다고? 뭐 그렇게. 12월 3일이 굉장히 결정적인 날이다. 11월 28일 졸라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났고 그 다음에 11월 24일은 중간이다. 우루과이는 동점일 수 있다. 가나와는 게임이 안 풀릴 수 있다. 포르투갈과는 가장 좋았다. 벤투는 28일 졸라 마음에 안 들고 화나 있는 모습이다. 이강인은 28일이 가장 부각된 날이다. 월드컵 이후에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파울로 조르제 고메스 벤투입니다. 인생이든 뭐 이렇게든 뭐 이분들도 신에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인생이거든요. 어, 신이 유도하고 인도하시고 조언하시는 거는 보완하자이거든요. 지금 정해진 걸 우리 한마디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이걸 우리 영상을 봐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이제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이나 감독님은 뭔가를 짜야 되는 거죠. 다 알기면 좋겠다. 근데 네, 아마 고장난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그래요? 김용만 픽? 김용만 아저씨가 그래도 저 국민 MC였는데 예전에 잘 나갔잖아. 브레인 서바이벌 이런 거 MC도 맡고 MBC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유재석 아저씨보다도 훨씬 더 전에 굉장히 좀 입지 있는 그런 MC였는데 예전에 토토 사건인가? 뭐 이렇게 도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미지 한번 날아갔었잖아. 토토에 13억을 베팅해 본 적 있었다고? 와. 싹 다 맞춘 거야? 야. 근데 일단 그 전에 저 뭐야 딘딘? 딘딘 씨욕 무지하게 먹더라.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었지. 베텐에 나갔고. 다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16강 이번에 힘들다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아 왜 화가 났어? 아니 다들 이 글 보면 무슨 16강 갈 거 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거든 진짜. 아니 횡복회로 왜 돌리냐고. 우리가 음원 낼 때 아 이번에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안 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못 들어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로 얘기했었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마저도 약간 좀 뭔가 좀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너무 품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혹시 뭐 될 수도 있어. 이때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앨범 홍보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뭐. 아, 또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수비수가 있으니까. 진짜 벤투가 보인다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약간 이게 불알 친구들 술자리에서 말할 법한 내용을 분석해서 해서 더 문제가 된 것 같아. 이건 마치 자기 음원 1등 뭐 예상하십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를 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저 자리가 근데 진짜 앨범 홍보하러 간 거 맞나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운동 팔릴 듯 지 나름대로 예리한 척 진단해놓고. 아, 시발놈 왜 이렇게 깐족되냐. 족같네. 이기고 나서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란다 얘야. 공인 이름면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 모름? 심지어 저거 라디오임. 솔직히 저 당시 기대한 사람 없을 듯. 예선전 잘해주는 거 보고 존나 기대한 사람 훨씬 많을 텐데. 기대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을 저렇게 공인이 가볍게 해도 되냐. 가능성이 희박해도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당시 선수들이 선수 당사자들이 저런 소리나 들으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좆같겠냐. 그치. 친구들끼리 떠들 이야기를 저기서 하네. 네 말 맞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벤투와 축구선수의 노력을 개무시하는 발언. 너무 맞아. 응원하는 사람들은 행복회로 돌린다고 비꼬는 것 같은데. 그래, 말이라도 아가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러고 나서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쓴 거야.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CBL놈이 자기가 몇 개월간 밤새 음원 작업에서 곡 내려고 홍보하려고 나왔는데 진행자가 어차피 순위하는데도 못할 텐데 왜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있냐? 남의 노력을 지가 뭘 다 안다는 듯이 비하하는 것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야. 존나 비호감이네. 이렇게 무게감 있는 무게가 생길 말인지 아예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감사해. 정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제 이게 과거에 했던 발언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약간 그런 스탠스로 가네. 그 양세형 양세형 아저씨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래도 뭐 논란이 있었던 게 있나 양세형 씨가? 나는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16강 갈 것 같다고 말하더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짜증나서 그런다. 행복회로 왜 돌리냐. 음원 내면서 1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안 될 건 아는데. 벤트 감독뿐만 아니라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향해서 계속 비판을 계속했다. 벤투 감독의 표정을 흉내내며 째려보는 게 보인다. 항상 이러고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포르투갈전 하기 전에 그 당시 처음에 저 얘기 나왔었을 때 난 저런 팩트가 좋다. 씹 말 맛 만 말 갓 딘딘. 틀린 말은 아니니 존나 유쾌하긴 하구만. 이게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의 민심이 너무나도 바뀌어. 웃기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의 그 이중성을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 인간의 민낯을 확인하는 것 같아. 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 나 이런 거 보면은
건물에서 9번 가자. 이기고 뭐라 달았는지.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깨어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 있네. 이 게다가 10월 26일 날 올린 이 댓글이야. 맞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감독 다 바보 만드는 발언인데 좀 경솔하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좀 해안이 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카페에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 카페의 미래가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있거든. 이게 나중에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지 음원이랑 비교하는 게 존나 웃기다고. TV 나오는 연예인들 뭔가 존나 가벼워 보이는 연예인들은 좀 불호다. 딘딘, 제재, 광희, 조건 이런 부류. 말 같지도 않은 건 네 음원 수준이고요. 원래 딘딘이라는 그 캐릭터가 얘는 주영이가 아까 나 긁은데 피 난다 얘들아. 아니 나 손톱이 그게 아니라 피나. 손톱이 그게 있나 봐. 미안해. 에? 내 손톱이 그렇다고? 나 아까 아프다 그랬잖아. 에? 미안해 미안해. 아니 손톱이 없어 나. 근데 손톱이 없어. 아 미안 미안. 재미없다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피를 보내.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좀 저기 할 거 없어? 너무 따갑더라고. 아 진짜? 어 미안. 소독이라도 뿌리자. 잠깐만. 재미없다고 드립쳤다고 살점을 뜯어가 버린다. 아니 손이 이렇게 되길래 이렇게 딱 치우려고 이렇게 딱 꽂은 건데. 어. 아 진짜 미안, 이거. 나 또 이렇게 됐다니까. 아프냐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좀 걸릴 것 같아. 밴드 없어요? 밴드 해줘요. 비영성 마음 개 영병 다네. 이런 비영신. 고마워. 응. 응. 가버려. 배달하긴? 응. 배달하긴 해볼까요? 1분 남았대. 문자 한번 봐봐. 저번에도 이러고 문자 온 적 있잖아. 아 문자 안 왔어. 아.
그럼 죽을 일단 데울까? 어, 맞지? 배달 완료됐대. 완료됐대. 죽을 한 팩만 할까? 크게 보여줄게. 우와, 와 개쩐다. 죽을 세상 이렇게나. 화면에 그 아까 카페에서 나온 거랑 똑같네. 개쩐다. 이거 하나만 할게. 와, 형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런 악마에게 저런 팬이, 왜 저런 팬이? 복사강아, 오지 마라? 어? 오지 마. 쫓아낼게. 했어. 건방진 새끼. 재미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맞아. 6시까지 방송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 몸이 안 좋긴 존나 안 좋네 진짜로. 와 설사도 계속하고 막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프고 침 삼킬 때 목 개 아프고. 아니야 6시까지 할게. 뭔가 다들 우리 시청자들은 휴방에 노이로제 걸려버린 사람들이라서. 실제로 진짜 존나게 아파갖고 입원하거나 뭔가 링겔 맞고 있는 영상 그 사진 찍어서 올려도 공지를 올려도 저거 댕기열이네. 신청한 보듯이 봐. 이런 얘기하면은 업보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은 다 너에게로 온 것이다 얘기해버리니까. 어디 뭐 파회법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파회법도 없고. 이번 단비가 많이 세고 오래 간다고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 아 고맙다 밑두야. 가불기를 써버리니까 아파도 해야지. 휴방은 잘 챙기면서 정규 방송은 자주 빼먹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만도 않아. 변수가 다 있는 거지. 뭘 하냐 맞는 데가 아니라 닥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방송은.
뭘 방송 성의 없이 한다 그러는데 이런 성 나가는 얘기하는 새끼들을 싹 다 쳐낼 거니까 이제 닥치세요. 예, 제 심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예, 제일 싫어하는 새끼 어떤 새끼인 줄 알아요? 소비 안 하면서 방송에 공헌도 기여도도 없이 바라는 것만 존나게 많은 새끼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고 우리 코트 주영 악한 뭐해 뭐해 뿅 고마워. 맞아요. 저를 자꾸 슬프게 하지 마세요. 예. 시청료라도 내면서 찡찡거리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치 좀 챙겨라 이 불나방 뗄감들아. 방송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죠? 제 사정 뭔가 인간 윤태훈으로서 제 1의 존재, 제 2의 존재, 노래하는 코트가 제 1의 존재 윤태훈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과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도 일단 휴방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파회해야 하냐? 예, 답이 없어요. 예. 답은 로또다. 예, 로또 당첨돼서 예, 좀 뭔가 힘들지 않게끔. 어우, 야, 양이 엄청 많네. 어우, 고마워. 아, 답은 로또야. 로또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아쉬울 게 없어. 답은 로또다. 아이고 우리 포특사님 100개 고맙습니다. 참 이런 와중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